와,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뜨거워. 오, 진짜 뜨거워. 너무 뜨거워. 차 안에 들어가고 싶어. 자, 시원한 에어컨. 갑시다. 시원한 에어컨. 소왕. 자, 오토. 오, 지금 26도, 26도. 에어컨으로 시원한 바람. 시원해. 근데 약간, 무슨 냄새지? 약간 냄새가, 여름이 오기 전에 에어컨 필터를 한번 갈아야 될 것 같아요. 더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에어컨 필터를 한번 갈아봅시다. 쉬워요. 그냥 매뉴얼대로 따라하면 돼요. 고고! 자, 안녕하세요. 넥소 매뉴얼 쉽게 읽어주는 수소왕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필터를 가는 거예요. 공기랑 관련된 필터들. 뭐가 있냐면 에어컨 필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 클리너 필터가 하나 있어요. 총 공기와 관련된 필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다 한번 넥소 매뉴얼을 보면서 직접 갈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따라서 하시면 돼요. 안 어려워요. 한번 따라 보시고. 자, 여기서 근데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은 필터를 언제 갈아야 되냐. 에어 클리너 필터 매 2km마다 갈라고 돼 있어요. 교체하라고. 2만. 쏘리. 2만 킬로. 쏘리. 2만 킬로마다 교체하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에어컨 필터 가는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이 좀 어렵게 되네요. 공조장치용 에어 필터 점검. 근데 에어컨 필터예요. 자, 이거 보게 되면은 15,000km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라고 돼 있어요. 또는 지금처럼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갈아줘도 너무 좋아요. 보통 1년 주기 또는 15,000km 또는 내가 많이 사용했다 싶을 때 갈면 제일 좋아요. 자, 박스. 짜잔. 온라인에서 주문한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에어 클리너 필터가 있어요. 에어 클리너 필터. 에어 클리너 필터는 자, 여기용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필터가 있어요. 다 온라인상에서 직접 구매한 거예요. 요즘 좋죠? 온라인몰에서도 이렇게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정품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에어필터가 되어있죠? 이거 먼저 한번 갈아볼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고압 전류도 흐르고 위험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생물을 직접 만질 때는 약간 이런 장갑을 쓰기 좋아요. 그래서 이거 끼고 안전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약간 비닐처럼 되어있죠? 그럼 전기가 안 통해요. 이렇게. 자, 지금 에어 클리너 필터 갈아볼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 안에 저 필터가 들어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번 보일래요? 예. 레버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자, 얘를 밀면 돼요, 이렇게. 자, 얘도 밀면 돼요. 자, 이제 두 개 열었죠? 자, 이쪽 편에 한 개 있네요. 하나 더. 세 개 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더 있네요. 네 개 열었어요. 자, 보세요.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열려요. 보이나요? 여기 밑에. 필터 보이나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꺼내볼게요. 직접.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살짝 그래도 조금씩 있다 그래도 조금씩 지저분하긴 하다. 이거 좀 지저분한 거 좀 묻어 있고 여기 살짝 이런 것도 묻어 있죠. 그냥 여기도 좀 보게 되면은 또 살짝 안에 보면 까맣색 이런데 까만 거뭇거뭇 좀 뭔가 있어요. 근데 이제 2만 킬로 정도 타게 되면은 더 지저분해 있겠죠? 자, 색 한번 볼까요? 그러면 색을 비교해볼까요? 자, 이거 새거예요, 새거. 에어 필터. 자, 이렇게. 자, 새거. 이렇게. 색깔 한번 비교해볼래요? 자, 조금 차이 나죠? 색은 하얀색이네, 더. 그래서 좀 색깔 변하죠? 시간 좀 더 지나면 이제 더 지저분해지는 거죠? 차이 나네, 그쵸? 그냥 이거, 새거 이거. 똑같이 넣으면 돼요. 이렇게 아까 보시다시피 이 안에다가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위치로 그냥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냥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하고 자, 위치 잡아서 이렇게 자, 이렇게 그쵸? 그리고 아까 어떻게 했어요? 당겨주고 당겨주고 여기 당겨주고 마지막 당겨주면 끝! 에어 클리너 필터 교체가 끝났습니다. 너무 쉽죠? 간단해요. 온라인에서 사서 그냥 갈면 돼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제 어디 왔냐? 에어컨 필터 갈러 왔어요. 에어컨 필터는 바로 여기 있어요. 보조석에. 자, 이게 글로브 박스라 하거든요. 이 글로브 박스 안에 에어컨 필터를 갈 수 있게 됐어요. 넥소 에어컨 필터는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얘 이렇게 열립니다. 안에 좀 물건들이 좀 있죠. 일단 물건들을 좀 뺄게요. 저는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일단 안에 물건들 다 뺀다. 빼서 옆에다 둘게요. 이제 얘를 빼야 돼요. 얘를. 여기 제일 첫 번째 이걸로 열어야 돼요. 여기 보이나 여기? 제일 오른쪽으로 밀면 돼요. 오른쪽으로 밀면은 열려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뭔가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잠깐 분리된 느낌 1번 들죠? 두 번째 여기 안에 보게 되면은 양쪽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여기 양쪽에 두 개. 이게 뭐냐면 일종의 나사랑 똑같아.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는 거고 왼쪽으로 돌리면 열리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돼. 왼쪽으로 돌려서 딴딴딴 이러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돌려서 잡아당기면 돼요. 자, 이제 어떻게 되냐? 자, 드디어 얘가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글로브 박스가 내려왔어요. 자, 안에 지금 혹시 보이나요? 이제 뭐가 보여요? 여기 보여요. 이거 여기 끝에 여기 끝에 레버가 있어요. 레버. 양쪽 손가락으로 딱 해서 앞으로 잡아당기면 돼요. 어려워요? 괜찮죠? 짜잔! 하얀색 뭐 보이죠? 에어플로우 돼 있고 아래쪽으로 돼 있고 이렇게 됐죠? 자, 이거는 나중에 이 위치 제대로 맞춰야 돼요. 왜냐면 자 이건데 나중에도 요 모양 그대로 당겨야 돼요. 안에 한번 볼까요 지금? 살짝 이제 조금 시커멓네요. 이게 보게 되는데 근데 살짝 그러면 새거 한번 갖고 와볼까요? 자 이거 바로 새거 에어컨 필터가 돼 있죠? 저 봐봐. 오, 색깔 봐봐. 색깔 봐봐. 다르죠? 하나 흰색이고 약간 까만색이야. 그래서, 자, 이거 위치로 해서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자, 됐죠?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역순으로. 잠시만. 여기 집어넣고,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아까 얘 했잖아요. 여기. 여기를 여기다가 여기 넣은 상태에서, 자, 시계 방향으로 딱 돌리면은 되죠. 자 반대 방향도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집어넣고 딱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줘. 예, 아까 이거 얘를 여기다 홈 맞추고 집어넣으면 돼요. 자 짐을 집어넣고 닫으면 끝. 드디어 에어컨 필터를 갈았습니다. 그러면은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이제 마실 수 있겠죠. 뭐 시원한 공기 깨끗한 공기 한번 마셔볼까요? 여기 얘를 꼭 누르면은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됐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아 시원해. 너무 좋아. 마스크를 뚫고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에어컨 필터 갈기가 전혀 쉽지 말이 어렵다. 말이 꼬였다. 다시 에어컨 필터 너무 쉬워요. 매뉴얼대로 그냥 따라 하시기만 하면 돼요. 올해 여름이 오기 전에 에어컨 필터 한번 갈아보시고 시원하고 깨끗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에어컨 필터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한 여름, 깨끗한 여름 보내세요.